나 혼자 하는 외로운 주식 매매는 이제 그만. 여러분의 투자 동반자, 비전 2021 주식 파트너. 안녕하세요, 박재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또다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증시가 코로나19 재확산과 고점 부담의 하락 마감을 하면서 확실히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 기업들이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번 주 4월 고용보고서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있는 만큼 확실히 변동성이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공매도도 부분적인 재개 경향까지 가면서 확실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예상치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와 함께 1시간 동안 함께 하신다면요. 그 해답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죠?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좀 시장이 그렇죠. 좋진 않았는데 기운 내게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여러분들만 힘든 건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힘들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1,000만 원 혹은 2,000만 원, 3,000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주식을 사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주식을 매도하고 이 시장에서 나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아마 사고 싶을 거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겠는데요. 그만큼 지금 이제 지수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많이 밀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 많으실 거 저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뭐 종목 상담이겠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더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손절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더 사야 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 매도할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을 대신할 또 대안의 종목이 있어야 되겠죠. 대안의 종목까지 가지고 왔으니까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금이 있다면 주식을 사고 싶을 것이다 라는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면서 이번 1시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조정을 면치 못했지만 우리 또 팀장님께서 오늘 공략을 제대로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공략주 시간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5월 한 달 동안 커피 쿠폰 이벤트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연장하게 된 건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성원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보답하는 의미에서 연장을 하게 된 겁니다. 참여 방법 매우 간단합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이고요. 여러분들의 고민과 함께 김태성 세 글자가 들어가면 당첨 확률 올라간다는 점 꼭 체크해 주시고요. 저희는 당첨자 방송 말미에 총 5분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내가 행운의 주인공인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5일간 무료문자 체험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여러분들의 사랑에 연장을 하게 됐고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여러분들의 고민과 응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5분 추가적으로 자동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고민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내 고민은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파트너는 종목 고민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 023772-0289번 또는 023772-022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점 보내주세요. 속 시원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더불어 문자로 노란톡 입장에서 정보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김태성 세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자동 입장 가능한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장 긴급진단 시간입니다. 금요일장이죠.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고점 부담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확실히 좀 출렁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세한 흐름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미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3149선에서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여러 차례 출렁임 끝에 결국 0.66% 하락한 3127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피 수급입니다. 5거래일째 개인이 홀로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개인 5,800억 원대 매수 우위 보였고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4,400억 원대, 1,300억 원대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982선에서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결국 2.2% 밀린 961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수급입니다. 이 거래일째 개인만이 홀로 담아가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 2천억 원 가까이 물량 담아갔고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1,660억 원가량, 4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좀 힘든 시장이 연출이 됐는데 전략은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오늘도 역시나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사실 코스피가 0.6% 빠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2% 넘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비율을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았어요. 보통 이제 평상시 시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1%에 가까운 혹은 2% 넘는 하락이 나올 때 되면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굉장히 많아야 하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과 상승 종목 뭐 물론 차이는 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정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조정보다는 그래도 이제 견고한 모습들, 종목별로 좀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이 공매도 재개에 관련한 이슈와 관련해서 결국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제약바이오가 먼저 강하게 조정 압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뭐 이제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버텨줘야 코스피가 올라가고 또 셀트리온 그룹주와 CJ&N 혹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종목들이 버텨줘야 코스닥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하락폭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대비해서 제약바이오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조정을 더 많이 받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도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몇 가지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었던 시장이 아니었나 싶은데 우선 첫 번째로는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이었습니다. 일단 뭐 대다수의 종목군들 특히 이제 그동안 시장 지수를 이끌어왔던 배터리 관련주들의 하락을 하다 보니까 지수는요. 상승 곡선을 그리지 못하고 하방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았으나 오늘 삼성전자는 뭐 약보합에서 그래도 이제 플러스권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SK하이닉스는 거의 3%에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일단 공매도 재개에 따른 단기적인 물량 소화를 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반도체 IT 혹은 자동차 관련주들의 힘을 입어서 지수가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수가 밀린 것 대비해서 매도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외국인이 1,600억을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요, 400억밖에 이제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수요일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휴장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이 계속되나 이 부분이 물량에 좀 소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저점의 매수를 기회로 삼는 메이저 주체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이번 조정에 실적이 잘 나온 혹은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올 기업들을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의 기회로 충분히 삼아도 괜찮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고 합니다. 또 실적이 좋은 실적주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꼭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을 응원하기 위해서 저희 5월 한 달 동안에도 커피 쿠폰 이벤트 이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랑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시작이 좋으면 주식하는데 계속해서 힘이 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 주 장은
안 좋게 시작을 했지만 응원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고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남겨주셔도 좋고요. 김태성 이렇게 세 글자가 들어가면 당첨 확률 올라간다는 점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말미에 다섯 분 공개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5일간 무료문자 체험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장, 변동성 장세에서는 특히 주린이 분들, 전문가의 손길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여러분들이 저희를 응원을 해주시거나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동으로 신청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많이 힘드셨을 건데 이럴 때일수록 고민 상담 나눠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772-0289번. 023772-0221번이고요. 문자 번호는 샵 3772번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문자 온 것들 좀 훑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7212번님, 현대백화점. 네, 매도를 해야 할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손절해야 할까요? 많은 고민이 느껴지십니다. 힘내시길 바랄게요. 0755번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응원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엑시콘 문의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0370번님은요, 김태성님 하시면서 울고 계세요. 에이스테크 많이 빠진다고 진단해달라고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힘드신 분들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 힘내셔서 저희 응원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또 6056번님, 5668번님, 9200번님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 이렇게 계속해서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 많은 문자들 중에서요. 첫 번째 문자 상담, 어떤 문자 볼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 문자는요. 4826번님이시고요. 네이버 매수가 37만 9천 원, 비중 10% 남고 계세요. 살짝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매수가까지 기다려볼까요? 라는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렇게 최근 음봉을 보이다가 오늘 상승을 또 했어요. 근데 해외 웹툰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교육청과 교육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럼 앞으로 그렇죠. 좀 호재가 많은 거 아닐까요? 일단 뭐 오늘 네이버가 이제 장 초반에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그래도 이제 장 후반부에 좀 매도 물량이 나왔던 부분은 결국 이제 이 기업에 대한 단일 이슈라기보다는요. 오늘 시장이 좀 빠지면서 같이 동조했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편하고 정확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좀 필요합니다. 시간은 좀 필요하지만 저는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드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스마트 스토어 혹은 그리고 웹툰에 대한 외형 성장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분야가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좋은 지금 분위기를 타고 있죠.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이제 이 웹툰 시장이 폭발적으로 또 큰 산업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전 네이버의 주가도 지금보다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수급 현황을 봤더니요. 그동안에 시장이 좋았을 때도 사실 이제 기관은 매수보다는 매도를 좀 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 뭐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양매수가 들어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딱 이 가격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만 5천 원. 이 가격이 왜 그러냐면 일단 이 34만 5천 원 위로 올라오기 위해서 작년 9월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약 5개월 동안 굉장히 또 긴 기간 조정을 받았던 네이버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격대를 돌파해서 현재 뭐 40만 원까지도 이제 올라왔었는데 만약에 지금 위치에서 다시 한번 그 가격대가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요. 지금까지 이제 수익을 보시고 있는데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이익 확정 투매 물량이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4만 5천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저는 리스크 차원에서 손절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뭐 45만 원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매수한 포인트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요. 향후 뭐 3년, 5년 뒤에는 진짜 저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굉장히 높은 가격대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매수 가격 기준으로 뭐 굉장히 큰 수익을
욕심을 내지는 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34만 5천 원이 이탈되지 않고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요, 40만 원을 1차 목표가, 그리고 2차는 42만 원을 한번 목표가로 잡아보시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45만 원 이상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1차 목표가 40만 원으로 잡아주신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수익으로 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바로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주신 분은요. 3007번님이시고요. OCI 13만 9천 원에 10% 담고 계세요. 손절을 해야 할지 보유를 계속해서 해야 할지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 이 기후정상 회의 때 이후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또 최근에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네. 좀 치고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그동안에 OCI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가 올라온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실적 부진에 따른 기조효과로 인해서 분기 실적이 굉장히 또 좋게 나왔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죠. 특히 이제 흑자 전환이 됐다라는 것은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도 가장 좋은 호재 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OCI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뭐가 문제냐면요. 일단 그러한 부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좋은 호재성 뉴스가 이미 주가에 모두 선 반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OCI가 뭐 최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만에서 4만 원이었던 가격대에서 뭐 10만 원 이상, 13만 원, 14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어떠한 실적? 바로 그린 뉴딜에 대해서 더 그 실적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부분인데, 대다수의 재료가 지금 많이 노출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확정짓는 지금 실망 매도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충분히 좀 그리면서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기간 조정이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태양광 산업,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은 앞으로 이제 외형이 작아질 수 있는 산업이 아니고 외형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저는 충분히 더 가져가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전체 계좌에서 비중 10%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추가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비중만큼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좀 더 가져가 보시면서 15만 원, 16만 원 그 이상에서의 매도를 한번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미국 이 바이든 정부로 이제 바뀌고 나서 사실 이제 대선 전에 오히려 더 그린 뉴딜에 대한 이 코멘트라든지 인터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는 이 그린 뉴딜에 대한 인터뷰가 많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소외를 받은 그러한 상황이나, 뭐 그렇다고 뭐 소외를 받았다고 하기에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식적으로 조금은 더 쉬어가야 되는 그러한 포인트이다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면서, OCI는 1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예, 그 자릿수가 바뀌는 그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CI 호재가 주가에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10만 원 꼭 기억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꼭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문자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문자 상담 잠시 후에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많은 문자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문자 상담 온 동안에 문자 온 것들 좀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 왔는지 확인해 볼게요. 1014번님 티플렉스 문의 주셨어요. 김태성님 화이팅!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셨습니다. 6615번님 DSC 인베스트먼트 25% 담고 계신데 손절해야 할지 문의를 주셨어요. 네, 그리고 0755번님 또 5668번님 LNF 계속 보유해야 될지 문의 주셨고요. 현대차 증권, 김태성, HMM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저희 이렇게 7573번님처럼 김태성 세 글자를 남겨주신 분께는요.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스캔도 간단하게 가능하시니까요. 편한 방법 이용해서 꼭 정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김태성님 팀장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꼭 잡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그럼 다음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자는 0635번님.
유유재양 문의 주셨고요. 16,600원 비중 30% 담고 계세요. 손실인데 계속 보유를 해야 하나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유유재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횡보를 하다가 그렇죠. 이 코로나19 관련주로 아무래도 묶이기 때문에 좀 확실히 좀 변동성이 걱정이 되거든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유유재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번 주에는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지만 뭐 지난 4월 중순에는 또 폭발적인 상승세를 좀 보였거든요. 이제 바로 이제 진단 키트 관련한 사업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저는 일단 이 진단 키트에 대해서는 거의 뭐 두 달 전, 한 달 전에도 이러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진단 키트 관련주들 뭐 대표적으로 뭐 보면 시젠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시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올라올 때마다 가지고 계신 비중을 좀 덜어내시면서 약손실권 혹은 뭐 수익권으로 전환이 되셨다면 빠르게 그냥 현금화를 하시는 전략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뭐 지금 코로나19 작년 1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굉장히 다르죠. 지금은 코로나19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진단 키트주들이 예전에 그 잘 나갔던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유지나 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뭐 접종률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디즈니랜드를 개봉했다, 디즈니랜드를 오픈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접종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단 키트 관련해서는 이제는 조금은 놓아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유제약도 지금 위치에서는 저는 손절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에서라도 손절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만약에 가파르게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11,000원까지는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시청자분이 갖고 계시는 16,000원대까지 올라오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좀 부담이라든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지금 위치에서 차라리 죄송스럽지만 손절을 하시고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것이 지금 훨씬 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유유제약의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주로 묶이기 때문에 변동성도 좀 걱정이 되고요. 진단키트 관련주인 만큼 이제는 좀 보내줘야 될 때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꼭 수익으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할게요, 시청자님. 네, 저희 이렇게 문자 상담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문자 상담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전화 상담 잠시 후에 이어지니까요. 023772-0289번, 023772-0221 하나로 전화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화 기다리시는 시청자분 계셔서요. 전화 연결부터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돼 있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예.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LG전자요. LG전자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이요. 비중은요? 예, 10%고요. 네, 10%. 16만 9천 원이요. 16만 9천 원 매수가 가지고 계시고요. 예, 예. 네, 네. 혹시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시청자님? 이거 많이 떨어졌는데. 근데 저번도 방송국에서 뭐 19만까지 간다고 실적도 좋게 나왔는데 네. 안 올라간지 계속 떨어진지 모르겠네. 그러고 떨어졌는지. 네. 그리고 마지막에도 또 올라갈 때 추가로 사도 되는지 물어보려고요. 답답한 마음이 많이 느껴지십니다, 진짜. 그래서 저희가 전략을 좀 추가적으로 많이 좀 짜드리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팀장님, LG전자 너무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셔가지고 네. 마음이 좀 안 좋은데 어떻게 네. 가져가야 할까요? 네, 일단 뭐 시청자님, 저는 계속해서 들고 가야 된다라는 대답부터 좀 먼저 드리겠고요. 주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저희들이 뭐 목표가를 예를 들어서 20만 원 가요, 뭐 25만 원 가요 그런다 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계단식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우상향으로 가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저는 쉬어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주가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업의 실적이 잘 나오면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앞으로도 더 좋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동안 이제 실적 부분에서
가장 이제 적자 폭이 컸던 모바일 사업부를 최근에 정리했다라는 뉴스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 사업부에 투자했던 돈을 전장 사업이라든지 백색 가전이라든지 지금 돈을 많이 벌어주는 사업부에 재투자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과거보다는 당연히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주가도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입니다. 시가총액이 큰, 그러니까 규모가 큰 대형주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를 노린다라기보다는요, 한 3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중장기 관점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비중이 10%라고 하셨는데 저는 지금 위치보다 만약에 LG전자에 대한 문제가 아닌 시장 지수에 대한 문제로 지수가 떨어져서 LG전자가 만약 더 내려온다면 저는 뭐 14만 5천 원 부근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14만 5천 원에 내려오면 추가 매수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보면서 만약 다시 올라간다면 저는 충분히 20만 원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는 대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조정을 면치 못하긴 했지만 2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꼭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하도록 할게요. 네, 저희 이렇게 전화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전화 좀 기다리시는 시청자분 계셔서요. 다음 전화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 있으세요? 아, 일양약품 며칠 전에 네 샀는데 자꾸 떨어져요. 아, 일양약품 혹시 매수가 비중은요, 시청자님? 아, 42,350원에. 42,350원에 10%. 10%요? 네. 네, 네. 자꾸 빠져서 고민이신 거죠, 시청자님? 요. 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아, 뭐 그냥 더 매수해도 되나? 아,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도 한번 함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네, 팀장님, 일양약품 많이 빠지셔서 걱정을 하고 네. 계세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시청자님,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이제 일양약품이 이제 그동안에 시장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였을 때는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 물질, 뭐 임상에 돌입한다라는 뉴스와 함께 올랐었는데 최근에 이제 3월 달에 급락이 나왔을 때는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그 임상 그 진행하려 했던 부분이 실패를 했다라는 악재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기술적인 반등 그 이상의 힘을 지금 내주고 있지 않은 일양약품이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요, 절반 정도는 현재 위치에서 손절을 하시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왜 그러느냐면 지금 일단 뭐 하락했던 최근의 저점을 다시 한번 깨고 3만 1,000원까지 내려오면요, 주가는요 3만 원 그 이상으로도 좀 하락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전체 물량을 손절하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만약에 10주다. 그러니까 전체 계좌에서 비중 10%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5%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우선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매수한 가격대가 뭐 8만 원, 9만 원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3만 원 이하로 내려와서 2만 뭐 5천 원, 2만 6천 원까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손절한 그 물량을요, 차라리 아래에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단을 좀 관리하시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도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수익권으로 좀 갈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좀 어려운 전략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번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일양약품 평단 관리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꼭 수익으로 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이렇게 전화상담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전화상담 온 동안에 문자 좀 많이 와서요. 문자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어떤 문자 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909번님은요. 넷마블 매수가 14만 원, 비중 35%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2203번님은 한화 시스템 20% 들고 계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시면서 하트 3개를 붙여주셨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하트 대란이 일어났었는데 다시 하트를 보내주신 점 감사합니다. 또 1014번님, 6615번님, 7212번님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고 계신데요. 6766번님처럼 응원합니다. 이렇게 응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저희 월요일인 만큼 당첨 확률 올라갑니다. 응원 메시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어떤 이벤트가 있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커피 쿠폰 이벤트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3772의 유료 문자 100원이고요. 김태성 이렇게 세 글자가 들어가면 당첨 확률 올라간다는 점 챙겨주시길 바랄게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5일간의 무료 문자 체험 이벤트까지 참여 가능하니까요. 전문가의 장중 리딩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무료로 해드리니까요. 여기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이렇게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에는 다음 상담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자 온 것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5440번님, 코오롱 인더 65,000원 매수가, 그 다음에 비중은 30% 담고 계세요.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 오늘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이제 또 올랐고 또 폴더블폰 중국에 좀 사업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네. 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위치에서 굳이 매도를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 생각이 들고요. 더 가져가시면서 충분히 한 8만 원 그 이상을 한번 노려보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일단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또 차트를 좀 길게 보면요. 그렇게 또 많이 오른 상황도 아니에요. 네, 2016년, 2017년 이 한참 잘 나갔을 때 주가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더 오를 수 있는 갭, 오를 수 있는 룸 자체는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좀 이제 수익이니까 만약에 수익이 난다고 했을 때 5% 10% 수익 나니까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야지 이러한 전략보다는 저는 조정 시에 비중을 좀 더 확대하면서 더 가져가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뭐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부품이 수소 연료 뭐 이 전지 연료에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지금 이 폴더블폰에 들어가는 PI 필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의 그 성장성을 좀 체크를 해봤을 때 좋은 점수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요. 사실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삼성에서 폴더블폰이 처음 나왔을 때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과연 폴더블폰이 기존의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 부정적인 시각을 좀 나타냈었는데요. 그런데 계속해서 폴더블폰이 지금 진화를 하면서 나올 때마다 좋은 평가를 좀 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폴더블폰이 만약에 사업성적인 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다른 기업들도 아마 폴더블폰을 생각 안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에서도 폴더블폰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또 북미 시장에서는 또 이제 애플이 또 폴더블폰 카드를 지금 만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향후에 또 이 폴더블폰의 시장이 충분히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적인 측면을 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지금 현재 구간 그리고 주가도 다른 종목 대비해서 뭐 LG화학, 삼성 SD, SK이노베이션 제가 이 종목들이 지금 안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 종목군들이 바닥권에서 보여줬던 상승률 대비해서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많이 오르지 못한 그러한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저는 단순히 뭐 짧은 수익률을 보고자 하는 전략보다는 만약 중장기 투자가 가능하시다 그럼 조정 시에는 저는 비중을 더 확대하는 전략 굉장히 좋다 생각이 들고 수익권 일시에는 좀 길게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 1차적으로는 8만 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뭐 10만 원 그 이상도 봐도 괜찮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오롱 인더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비중 확대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꼭 성토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저희는 상담 이어가고 있는데요. 문자 상담 온 동안에 저희 문자 많이 왔다고 하니까요. 한번 살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문자 왔는지 볼게요. 2438번님은요. 첫 주식인데요. HMM 아무것도 모르고 구매를 했는데 너무 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인데 좀 떨어져서 너무 가슴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힘내시길 바랄게요. 2438번님. 4036번님 현대바이오 4만 원에 매입했다고 전망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KCC 글라스 너무 고점에서 산 건 아닐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또 여기 많은 분들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9669번님은 김태성님 화이팅! 이렇게 저희를 향한 응원 메시지까지 남겨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신 만큼 저희가 커피 쿠폰 이벤트라든지 무료 문자 체험 이벤트 연장하고 있는 점 기억해 주셔서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많은 사연 남겨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그러면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전화 상담 기다리시는 시청자님 계신데요.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E&D요. E&D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요? 예, 33,000원이고요. 네, 33,000원에? 예, 비중은 30%예요. 비중 30% 담고 계시고요. 예. 네, E&D 많이 빠져서 힘드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렇죠? 예. 네. 매수한 데는 혹시 얼마나 되셨어요? 예, 매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셨고요? 예. 네, 어떤 것 중점적으로 궁금하신가요, 혹시? 이 종목이 그 앞으로 전망하고 네. 그 현재 적정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고 싶어서. 아, 네. 자세한 전망 저희가 꼭 설명해 드리도록 네. 할게요. 예. 네. 네, 팀장님, E&D는 네.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성장성적인 측면을 보면 당연히 이제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2차 전지 관련해서 공장 증설까지 했고 네. 증설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존에 이제 냈었던 실적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시청자님. 그러한 좋은 호재성 뉴스들이 이미 주가에 좀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이 된 상황이에요. 네, E&D라는 종목이 그동안에 올라왔었던 이유로 그 방금 말씀드렸던 호재성 뉴스가 좀 많이 작용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뉴스보다는 더 좋은 혹은 더 강력한 실적이 발표가 된다거나 아니면 해당 섹터, 2차 전지 관련해서 더 강한 상승의 힘이 좀 들어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다라는 핑계 삼아 지금 이제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이러한 종목군들이 차익 매도 물량이 좀 제법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E&D도 좀 같이 움직인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28,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지 않으면요. 충분히 더 가져가 볼만하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이 E&D라는 종목을 비중을 만약 전체 계좌에서 10%만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면 손절선을 더 낮게 잡거나 아니면 내려왔을 시에 추매 이야기를 드렸을 것 같은데 우선 전체 계좌의 비중이 좀 30%는 현재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2만 6천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전량 뭐 손절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절반은 우선 손절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생각이 들고 절반 정도는 더 가져가 보면서 만약 4만 원 혹은 5만 원 그 이상의 한번 상승도 노려볼 만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전략을 한번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네, 시청자님 E&D 의견 주셨는데요. 절반은 손절해라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좀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전화 상담 이어가고 있는데요. 바로 다음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 돼 있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대한금속이요. 대한금속이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4,750원에 50%. 4,750원에 비중 50%시고요. 네. 네네. 오늘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신가요, 시청자님?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요.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요? 오늘 그 머니투데이 아침 방송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6,000원 목표가 추천을 하더라고요. 아, 네. 갈 수 있을지. 알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김태성 팀장님이 전략 꼼꼼하게 짜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네, 팀장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더 네. 가져가야 되겠죠. 일단 뭐 매수한 위치가 그렇게 뭐 높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철강 관련주들의 실적이 좋고 관련 테마, 관련 섹터 상승 나오는 거 아마 시청자분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제철 관련주들은요. 돌아가면서 이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기에 지금 위치에서 4,2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동안의 이 대한금속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천천히 움직인다는 종목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약간 테마적으로 혹은 수급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선은 꼭 지켜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손절선을 제가 한번 잡아드려보면 4,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4,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한번 5,000원 그 이상을 노려보는 전략도 괜찮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선은 대한금속 같은 경우 뭐 최근에 이제 시총상위 종목들이 밀리면서 중소형주들이 좀 빠르게 올라오는 구간이나 이 손절 라인은 꼭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금속에 대한 가격 전략 자세히 짜드렸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꼭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 이렇게 상담 이어가고 있는데요. 문자 온 것들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 어떤 것도 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512번님, 선남, 선녀 두 분 고생하십니다. 공매도 종목이라서 더 내려가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계세요. 아, 선남, 선녀라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3901번님은 박셀바이오 문의 주셨고요. 여기 또 3226번님은 열혈 시청자분이시라고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열혈 시청자라고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분들은요. 당첨 확률 올라간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커피 쿠폰 이벤트라든지 무료 문자 체험 이벤트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진행된다는 점, 계속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요. 그럼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6305번님 대우건설 7120원 매수가에 비중 10% 담고 계세요. 공매도 오늘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 공매도 때문에 위험하다고 들으셨나 봐요. 괜찮은지 문의 주셨어요. 최근에 건설주가 계속 강세를 보였고 또 대우건설도 실적 호조 소식도 있었거든요.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공매도를 걱정하시기 이전에요. 매수한 가격이 높은 게 맞아요. 네, 매수한 가격이 높은 게 맞습니다. 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충분히 5,000원대, 6,000원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7,000원에 즉 오늘의 종가에 매수를 하고 계신 것은 매수가가 높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조정을 만약에 오늘 종가에 사셨다면 저는 이 매수 진입의 포인트가 좀 잘못됐다 생각이 들어요. 우선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분할해서 사는 전략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래도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오를 가능성이 높죠. 지금 이 건설주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제 주택 공급뿐만 아니고 해외 사업부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뭐 수주 물량, 그러한 부분인데 저는 충분히 건설업 섹터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은 기대되는 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들지만 일단 저는 만약에 7,120원 그러니까 7,120원 기준으로 7,100원 혹은 7,140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면 우선은 매도를 하고 현금화를 하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다음에 확실하게 이제 조정이라든지 그러한 그 조정의 끝이 끝난다라고 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내려온 다음에 6,500원쯤에 기다렸다가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게 좋고 매도를 하셨다가 만약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정이 나오지 않고 바로 올라간다면 그때 그냥 7,500원 넘어갈 때 가격적으로 봤을 때 7,500원 이상 올라갔을 때 매수해도 그때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추가적인 조정에 대비해서 현금화를 먼저 하셨다가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건설에 대한 가격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꼭 성토하시길 바랄게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상담 진행을 해봤는데요. 저희는 계속해서 문자,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참여해주신 분들 어떤 분 계신지 좀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0890번님은요. KPX 생명과학 25% 들고 계신데 계속 가져가야 할지 비중을
털어야 될지 문의를 주셨어요. 네, 그리고 태광 문의 주신 분도 계시네요. 9799번님 하트를 다섯 개나 보내주셨는데 네, 하트 저희는 언제나 환영이니까요.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 계십니다. SK바이오팜 문의 주신 분도 계시고요. 이트론 꼭 봐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신 3987번님 계시고요. 또 김태성 응원합니다. 이렇게 응원 메시지 남겨주신 분 정말 감사드려요. 또 DSC 인베스트먼트 현대백화점 정말 다양한 섹터군으로 문의가 오고 있는데요. 많이 이렇게 고민 계속해서 나누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문자 많이 지금 오고 있는데요. 문자 계속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커피 쿠폰 이벤트와 무료 문자 체험 이벤트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네, 저희는요. 이렇게 투자에 대한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요. 투자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선택하셔야 한다는 점 꼭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시는 그 코너죠. 공략주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주식 파트너의 실전 투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심혈을 기울여서 종목 골라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익을 노린다. 오늘 실전 투자를 위해 김태성 팀장이 가져온 종목은 DRAM 수요 증가로 2분기 실적까지 잡는다. SK하이닉스. 오늘의 공략주는 SK하이닉스입니다. 정말 아무래도 DRAM 수요가 증가가 되면서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떤 포인트로 전략 짜오셨는지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팀장님, 그 DRAM 수요 저도 기사를 봤는데 네. 앞으로 엄청 좋을 거라고 제가 봤거든요. 혹시 그렇죠. 그 이유인가요? 일단 뭐 여전히 이 반도체 사이클은 계속해서 외형 성장이 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또 이제 이번 분기를 뛰어넘는 다음 분기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요. 주린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며칠 동안 지수가 밀리면 종목들도 많이 밀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종목들을 모두 손실을 복구하는 방법을 어디서 찾냐면 정말 중소형 테마주에서 많이들 찾아요. 왜냐하면 중소형 테마주들이 이 주가의 변동성이 두 자릿수는 굉장히 또 쉽게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뭐 플러스도 5%, 10%, 뭐 15%, 20% 그냥 쉽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 중소형주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데 반대로 생각해 봤을 경우에도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중소형주들은요 쉽게 뭐 두 자릿수의 하락률을 기록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지수가 하방 변동성이 굉장히 또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요 중소형 테마주들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시총 상위 종목들 안에서 특히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중에서 조정이 나온 종목들은 충분히 매수의 기회로 잡아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뭐 대표적으로 제가 뭐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왔겠지만 저는 다른 시총 상위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수가 밀리면서 굉장히 조정이 나온 종목들 안에서 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요. 저는 충분히 지금 현재 신규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이제 오늘 가지고 온 그 종목은 뭐 SK 하이닉스지만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뭐 다른 종목을 또 이야기 드리다 보면 뭐 삼성전기도 저는 포함이 된다 생각이 들 수 있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 뭐 코코사 기준으로 봤을 땐 제약바이오는 조금 뒤로 미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제약바이오를 제외하고 본다면 스튜디오 드래곤 혹은 CJ&N의 뭐 펄어비스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 저는 차라리 지금 위치에서 신규 매수를 해본다면 중소형 테마주들보다는 이러한 쪽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SK하이닉스 현재 가격도 굉장히 저는 메리트 있다 생각이 들어요. 현재 가격 뭐 오늘 만약에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위험할 수
위험하다라는 표현보다는요, 시간이 좀 굉장히 많이 걸릴 수는 있었지만 오늘 더 이상의 추가적인 하락은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위치 매수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 접근하신 분들은 16만 원 이상을 한번 목표가로 잡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SK하이닉스가 밀린다고 해서 손절로 저는 대응하시기보다는요, 계속해서 이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가장 좋지만 그래도 이제 리스크 차원에서 12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은 손절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SK하이닉스였습니다. 목표가 16만 원, 손절가 12만 원 주셨고요. 매수의 기회로 한번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담으셔서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 만드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요, 이렇게 공략주 시간까지 가져봤는데요. 5일간 무료 문자 체험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저희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저희를 향한 응원 메시지, 고민 많이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오늘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커피 쿠폰 이벤트 5월 한정입니다. 당첨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 당첨자 나왔을까요? 네, 지금 5분 나가고 있는데요. 꼭 휴대전화 번호 뒷번호 확인을 해주시고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확인 문자 꼭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2주 정도 소요된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도 저희 많은 전략들 나눠봤습니다. 필승 성추 전략 됐길 바라고요. 저희와 함께 시작 한 주 시작 잘 하셨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내일 오후 4시에 저희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